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코레타운 중심부 한인회관 앞 갤러리아 코레타운 갤러리아 마켓 앞에서 아침마다 가끔 자주 할렐루야 노상 전도를 하는 선교하는 한국이자 여기 미국 코리아타운 지역에는 코리안 메시칸 아니면 누가 노상전도 하겠습니까? 나는 어쨌든 제자와 전도하는 제자와 배기자가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상 선교 전도 바람직하죠. 네. 차 문을 닫고 자동차 문을 닫고 달리는 사람들은 귀에 들어올 이가 없습니다만은 제 전도 목소리가 여하튼 전도하고 있던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봉지전 자동차 안에서 약 1시간가량 북한 문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 정책을 발표했는데 까불지 말라 지랄하지 말라 경고를 세 번씩 했습니다. 북한 노스코리아 그것도 개집년이 미국을 향해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봉기자가 약 1시간 만에 봉기자의 나름대로의 대북관을 백악관 등등 기관에 보냈습니다. 안 된다. 북한 노스코리아 비핵화 문제 안 된다 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된다.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간전쟁, 또 있죠. 이라크전쟁. 네, 그 무수한 전쟁을 겪었던 그 힘을 총 집결하여 노스코리아에 원자탄을 던지한다. 북한 인민들 희생 걱정되지만은 잘못하면 우리 미국 국민 약 3억 명, 우리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되죠? 그들이, 우리들이 전멸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김정은이 혼자서 멋대로 마음대로 고추 꼴리는 대로 할 수 없다. 그 배후 뒤에는 시진핑 중국 차이나가 있다. 그들이 그동안 약 35년, 40년 동안에 핵 전략을 추진했고 지원했던 자들이다. 먼저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비핵화 의사타진을 하라. 시진핑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를 타진해라. 그 다음 북한에 원자탄을 던질 준비하라. 시진핑의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불가항력적이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30년, 40년 전부터 부르짖었죠. 대미항전, 미국의 결사항전 싸우겠다. 미국과 그런 계리를 다졌던 노스코리아 맨들 이제 세균 테러에 성공하자 자신감을 가진 이들이 기고만장해졌다. 이제 미국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대북 정책을 기술적으로 정리하여 북한에 대해서 외교를 통해서 외교관들이 나서서 풀겠다. 시간을 두고.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제 진짜 시간이 없다. 봉기자는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시간이 없다 그랬죠. 네, 이제 북한은 위성 무기까지 아마 개발하지 않았나. 네, 죽은 노기담 북한 에이전트가 백기자한테 그런 말을 10년 전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위성 무기를 만들고 있다 백기자. 이 친구가 북한 에이전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국을 상당히 걱정하고 신경을 쓴 노기담, 민족통신 노기담 백기자하고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인간미 있게 대화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 때문에 백기자 때문에 코로나 세균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죠. 백기자 찾아와서 1월 말에 식당에 찾아와서 백기자가 중국 북한 세균 테러를 알고 있는가, 그 정보를 알고 있는가를 감지를 하려고 왔다가 백기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본 기자가 이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던 아침에 그 스토리를, 분위기를, 표정을 총 관찰한 결과 세균 테러 정보 확인을 하려고 왔다가 본 기자에게 걸렸다 들통이 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은 우리 미국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앞으로 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시진핑이가 협력해야 된다. 시진핑이가 나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네버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봉지자의 답입니다. 시진핑이가 협력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네, 외교를 푼다. 봉지자가 핵값을 지불해라. 핵값을 지불하라고 수천 번 얘기했죠. 10년 전부터서 핵값을 지불하라. 그리고 북미 수교하라. 최소한의 북미 수교를 할 때 바늘이 들어간다. 바늘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부족한 것이다. 그럼 북한이 노스코리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요구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핵값도 엄청난 핵값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차라리 트럼프 때 단판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만나고 한잔 마시고 유시소원하는 이 발상 가지고 북한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바보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판을 지어서 끝장을 내야 되는데 무슨 다단계, 단계별 비핵화, 그리고 리비아식 선 핵폐기 후 지원 동시 이행,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네, 일괄 타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 봉지의 주장입니다. 주고받고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보장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나 또 우리 미국과 또 동맹 국가가 누가 있습니까? 일본입니까? 자, 사자 오자 회담이 열려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결론은 시간이 없다. 이제 저놈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서운 북한 핵잠수함들이 태평양 바다까지 나와서 우리 미국을 공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북한 중국이 즉시 비핵화 이행하겠다 합의 보자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원자탄을 던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던졌던 우리 미국 그 당시 그 기질 네 파워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북한 인민들 약 2천만 명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천만 명이 소중하냐? 우리 3억 5천만 명 미국 국민이 소중하냐? 자, 백악관 팀들 본 기자를 생각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참 방송할 수 없습니다만 백 기자의 자동차 운행 움직임까지 다 포착하고 도와주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지금 7시 30분경 자동차 수리하러 갔다가 경찰차가 두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는가? 헬리콥터 뜨고 백 기자가 옥상에서 점심 먹을 때 헬기 뜨고 또 뜨고 예. 감사합니다. 봉 기자는 죽는 날까지 우리 아메리카를 위해서 언론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지금 갤러리 마켓 옆에 노상 주차장에서 지금 이 뉴스를 쏘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